안녕하세요. 밀리의 서재 회원 여러분.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이동입니다.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? 밀리의 서재가 진행하고 있는 독서 문화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잘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읽어보려고 왔습니다. 이동희 배우님은 문화인이라고 생각하세요, 스스로? 문화 생활을 많이 즐기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문화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죠. 리틀 비트라고 하죠. 조금 문화인, 큰 문화인은 아니고. 그래서 문화인 이동희를 위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. 네. 첫 번째 질문은? 1000페이지 책 한번 읽고 끝내기. 두 번째 질문? 내비게이션 보는 걸로. 한 번도 안 쉬고, 휴게소 네. 못 들리고. 네, 내비게이션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. 늘. 근데 봐도 잘 딴 데로 가서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? 밀리의 서재 천만 명. 밀리의 서재 천만 명은 만약에 제가 그 기록을 세우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레코드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좀 값진 것 같습니다. 팔로워 수 만약에 9천만 명이라면? 9천만 명이 있나요? 9천만 명이면은 9천만 명을 해야죠. 그럼 다음? 둘 중 고르신다면? 아, 무조건 집이죠. 왜요? 이건 밸런스가 아,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집에서 그냥 혼자 추면 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. 아, 춤을 출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춤추는 동안만큼은 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. 뭐 저는 그런 막춤에 가까운 뭐 춤이기 때문에. 그럼 이동희에게 춤이란? 무념무상이다. 뭐 무념무상이 맞겠네요. 네, 잠시 있는 거죠. 정말 그 순간만큼은.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. 억만장자 되기 대 평생 배우 하기. 아, 평생 배우 하기죠, 무조건. 평생 배우를 해서 운이 좋으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고, 평생 배우를 못하고 그냥 돈만 많으면은 힘들 것 같네요. 이동희 배우의 직업 만족도는 몇 점? 점수로 따지면은 많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도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배우로서 인생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점수는 뭐 한 50점 정도라고 생각이 들죠. 아, 나 배우하길 잘했다 느꼈던 순간이 언제?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그때가 가장 저한테 좋은 건 것 같아요. 밀리의 서재 회원 여러분, 지난번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지난번 에세이 때랑은 좀 다른 심도 있는 문화를 다루다 보니까 다소 딱딱하게 조금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.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.